자, 일단 시장은 전반적으로 약세 구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시장 지수 모두 다 현재 코스피 1%대, 코스닥은 2%대 약세에 머물러 있고요. 달러원도 현재 1179원대까지 오르기도 했어요. 1177원대 정도 현재는 걸쳐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란에서는 이라크 내에서 미군의 손실을 추가로 보고 싶지 않으면 이라크에서 철수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확인된 미군의 피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슈는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다우 선물도 300포인트 이상의 약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오늘장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이제 더 리포트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매주 수요일 금요일 함께하고 있어요. 기업 분석팀 그리고 성장 기업 분석팀에서 업종에 대한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행 업종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기업 분석팀의 서영수 수석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 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업종 이슈를 좀 다뤄볼 텐데, 라임 자산 운용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게 이제 금융 업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얼마 전에 스팟 리포트도 나왔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하는데, 이제 환매 중단으로 시작된 요 사태가 요 부분에 대한 금융 당국의 조사가 아직까지 해를 넘겨서도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네,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전 DLF 때보다도 더 파장이 좀 커질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하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 개략적으로 좀 볼까요? 예, 먼저 좀 양해를 구한다라면 네. 라임 자산 운용 나아가서 이쪽 운용업계 이슈는 저희 또 고객과 연결된 부분들이다 보니까 네.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좀 그 조금 더 깊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네. 그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우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라임 문제를 보고서를 쓴 이유는 사안이 대단히 이 부분은 좀 중요하다, 엄중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이 라임 자산 운용 문제는 과거 DLF 사건, 그다음에 2012년 있었던 동양증권 ABCP 사건, 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뭐 KB에서의 부동산 펀드 손실 문제, 네, 네.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금융 사고가 났었는데 이런 것과는 약간 성격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 네. 뭐냐면 그동안의 금융 사고는 어찌 보면은 과실적인 성격, 업무 태만적인 성격이 좀 강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회사가 뭐 그 인위적으로 또는 회사의 직원이 인위적으로 손실을 뭐 그러니까 일종의 횡령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측면에서의 부분들은 좀 상당히 좀 떨어져 있었던 부분들인데요. 이번 문제는 성격이 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슈는 대단히 이제 법적의 이슈와 겹쳐 있다. 폰지 사기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과거에 뭐 미국이라든지 여러 나라에서 금융 사기 사건들이 나왔던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총집합했다 할 정도로 많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아직은 조사 단계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조금 그렇죠. 아직은 성급한 상황이고요. 네, 네. 하지만 언론 보도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상황은 상당히 지금 선을 넘어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라임 자산 운용 이슈는 조금 얘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아주 딥하게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해요. 다만 이제 업종에 미칠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했을 때 그렇죠, 그게 예. 이전 사태들과는 좀 다른 측면이, 다른 측면이 있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엄중하기 때문에 일단 좀 다뤄야 할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개략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하고요. 이제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면 사실 이게 이제 금융당국의 조사가 빨리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앞서 뭐 DLF 때와는 좀 다르게 손실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딱 확정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그렇죠, 예. 예상하고 있는 각 금융사별 뭐 손실 규모랄까요? 이사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직접적으로 이제 입을 수 있는 손실 규모는 현재 환매가 중단된 또는 추정되는 자산 규모는 한 1.5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손실률이 최대 70%까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제 생각인데요. 감독당국이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걸 많이 고려했고 법적인 걸 고려한 것 같긴 한데 원칙적으로 본다라면은 이거는 사실 자산 부채를 전부 동결을 하고 운용을 이제 정지를 시키고 이거를 전부 이관을 해서 다른 데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실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환매도 계속 늘어나게 되고요. 네. 만약에 불법적 행위가 있다면 불법적 행위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이 70%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손실은 70%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지금 1.5조라고 얘기했지만 1.5조가 아니라 지금 전체 총자산이 지금 스타코 기준으로 12월 말 기준 3.7조라고 하는데 3.7조요. 예, 이 부분들도 상당 부분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안은 손실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네. 두 번째는 손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제 사안이고요. 두 번째 사안은 그겁니다. DLF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은 불안전 판매의 그렇죠. 이슈예요. 네네. 불안전 판매는 두 가지 이슈입니다. 첫 번째로는 진짜 불안전 판매, 사면 안 된 사람한테 파한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름의 이슈입니다. 이름의 이슈를 뭐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본다라면 이름의 부분들이 이게 이제 제대로 허용되지 않다 보니 편법적인 이름이 되다 보다 네. 보니 이게 이제 뭐 손실이 나면은 손님이 컴플라인을 하게 되고 그것들을 손실을 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DLF 사건이 지금 손실률이 배정률이 은행이 40에서 80%까지 손실을 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 이 라임은 이 법적인 측면에서 불법적인 이슈까지 같이 겹쳐버렸어요. 네. 그래서 손실 규모는 다시 말하면 은행이 부담해야 할 규모는 그 범위를 넘어설 것 같아요. 40에서 80보다도 더 커질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본다면은 직접적인 손실 피해 규모는 생각보다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DLF 사건과는 정말 상황이 다르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굳이 얘기 드리는 거는 시장이 이 부분에서 네. 좀 간과했다. 이게 사실 저희는 오래 전부터 이걸 사실 간접적으로 얘기 드렸던 네. 부분들이 있는데 네. 시장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좀 너무 간과한 부분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아마 시장에 뉴스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노출되면서 더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있다 네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략적으로 추산되고 있는 피해 규모만 하더라도 적지 않습니다만 이게 이제 뭐 완전히 이관되고 나서 조사가 진행되거나 하는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는 불법적인 면이 있다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고 피해 규모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그렇죠. 보고 계시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시장이 생각보다 좀 저평가하고 있었다라는 그렇죠.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좀 봐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아요. 그 앞서 이야기를 했었던 이제 직접적인 뭐 피해 규모 이런 것들 차치하고라도 이제 라임 사태가 이전 뭐 DLF나 이런 것들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 타사로의 확산 가능성 뭐 이런 이야기도 쓰셨던데요. 어떤 내용이요? 그렇죠. 지금 문제가 뭐냐면 네. 참 왜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이래야 되는지 네, 좀 네. 답답한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상호펀드는 이제 운용 투자 자산 자체가 중소기업, 아주 조그만 기업들 또는 창업기업들 얼마 안 된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주식을 투자하거나 또는 특히 이제 CB를 투자를 많이 합니다. 네네. 이런 주식이나 CB 같은 이 매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자산들은 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근본적으로 헤지펀드다 이러면 해외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폐쇄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 사모 운용사들이 대부분
이 상품들을 이제 한 절반 이상을 개방형으로 네네, 팔았고요. 네네. 그리고 나머지 또 절반의 상당 부분도 만기가 6개월 내지 1년 짧아요. 이내에 짧은 형태로 네. 매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환매를 신청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환매를 신청하면은 문제는 뭐냐면 대상 자산이 유동성이 없는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매를 응하려면 헐값에 매각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제대로 정부가 이 문제를 인정을 하고 빠른 시간 내에 이것들을 환매를 정리를 하던 네. 뭔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서 이걸 스탑을 시켜놔서 이제 손실들을 배분한다든지 또는 이거를 대형사로 이관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하지 않으면 네네. 이게 환매의 증가에 따른 그 스스로의 이 손실 증가로 연결될 네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라임에서 끝날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 확산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네. 좀 정부의 대책 그리고 은행들의 발빠른 대응 여부에 달려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네.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뭐 반반 예, 이렇습니다. 사실 시간을 제법 끌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이 되지 않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확률은 반반. 반반 맞을까요? 너무 아쉽죠. 그러게요. 예. 그 또 금융사 이제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뭐 앞서도 뭐 저희 동양이나 뭐 DLF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금융사고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업종 투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의미 있게 봐야 할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예, 저 역시 기단이 이제 민감하게 이거 네. 보고 있는 이유가 이게 이 은행을 넘어서 금융산업 전체에 신뢰도와 연결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어떤 이런 부분들은 진짜 불법적인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일어나서는 네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슈들이 지금 일어난 사항이다 보니까 은행들 또는 금융회사들이 지금 추락한 신뢰도를 어떤 식으로 회복할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요. 네. 그런 것이 당장 뭐 손실이 뭐 5천억 1조 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크레딧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이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어야만 은행주의 또는 증권주의 어떤 그런 주가 하락이 좀 멈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신뢰도에 이제 치명상을 입었다라는 부분이 결국은 은행의 PB 쪽의 이제 침체, 수익성 악화 이런 고리로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직접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보시면 네. 은행의 4대 은행 기준으로 은행의 신탁 및 펀드 판매 수수료가 연간 한 1조 이상이 네.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전체 세전이익의 1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수익이 이런 분위기에서는 절반 이하로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그래서 은행의 어떤 코어 어닝이 상당 부분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저희는 더 걱정하는 건 뭐냐면 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크레딧을 잃어버리면 정부와 은행과의 관계에서 월등히 이제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권리를 가져가면서 개입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최근에 기업은행의 CEO도 네. 뭐 금융 감독 당국에서 내려왔잖아요. 네네. 이런 행위들이 최근에 정부가 은행 생각하는 은행의 어떤 그런 어떤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인인데 지금 상황 자체가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아지는 네. 부분들이 사실은 더 큰 부담이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위축되면서 수익이 당장 악화되는 부분도 있겠으나 이제 규제의 영향을 좀 더 크게 받게 된다라는 부분,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게 힘들어진다라는 부분.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쨌든 네. 스스로 빨리 손익의 문제를 넘어서 빨리 좀 끊을 수 있는 경영진들의 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사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 실사 결과가 이달에 나오나요? 이게 예정은 어떻게 되죠? 아마 이게
계속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전 운용사들을 다 실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타 운용사들이 어떤 그런 불법적 행위가 또 있다라면 그러면 상황은 또 더 이제 한 단계 더 확대될 가능성이 네네.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계속 현재로서는 지금 지켜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이제 뭔가 마무리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니만큼 업종에 미칠 영향은 심대해 보이나 그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예, 싶어요. 네, 아직까지는 뭐 징계 수위 같은 것들이 좀 나와야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계속 좀 늘어지고 있다는 게 걱정스럽기는 하네요. 예, 네, 업종을 보는 데 있어서 이런 포인트도 있다라는 부분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기업 분석팀의 서영수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관련한 이야기 또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업종에 대한 투자의 시각이랄까요?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